경기 화성시 마도산업단지 근린공원 주차장에 경기도 백신 버스가 자리했습니다. 국내 외국인들이 두려움 없이 쉽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난 6일부터 외국인 밀집 지역을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좀 접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 분들, 네, 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관공서나 어떤 병원을 직접 찾아와서 접종을 하기가 어려우신 계층이기 때문에 방법은 접종하실 분들을 찾아가는 방법인데 경기도는 무료이동 진료 버스를 노동자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원을 활용을 해서 또 필요한 시군은 시군에 찾아가서 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백신 버스를 계기로 화성시에는 임시 예방접종센터가 세워졌습니다. 300명분의 얀센과 화이자 백신이 준비됐고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을 위해 빨간 조끼를 입은 통역 도우미들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예진표를 작성한 외국인들은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늘 맞는 거 화이자 1차예요. 어느 차례나 맞으실까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미등록 외국인들도 사업주가 발급한 근로사실 증명서만 있으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날까 봐 백신 접종을 꺼렸던 이들도 이번 기회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처음에 걱정해서 백신 맞으러 왔는 하는데 안 하라고 했어요. 그 친구들이 맞아서 기분 좋았어요.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게다가 사업장 근처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일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와서 쉬워요. 아니 별로 멀어 없으니까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여기 와요. 쉬워요. 빨리 멀리 안 가도 돼요. 지난 15일까지 열흘간 안산과 화성공단, 안성시에서 백신 버스를 운영한 결과 모두 881명이 백신을 맞았고 이 중 547명이 미등록 외국인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건설 현장과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에서도 백신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 자치구들도 외국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광진구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체류 외국인이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찾아가는 백신 접종센터를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말 임시접종센터를 가동했고 강동구도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들을 위한 접종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외국인 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국 제한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TBS 최혜원입니다.